밤새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주말인 오늘 아침은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아래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곳곳으로는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한파경보가 발효된 지역에서는 체감온도가 무려 영하 20도 안팎까지 곤두박질치면서 매우 춥겠습니다. 또 오늘 밤부터 제주산지와 서해안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충남과 전라도,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또한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전북 서해안 지역과 제주산지에는 눈 또는 비가 내리겠고요. 충남 서해안과 전남 서해안에도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이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15도 내외 분포를 보이며 곳곳으로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바람도 약간 불면서 한파경보가 발표된 지역에서는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있어 매우 춥겠고요. 낮 최고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6도로 추위가 지속되겠습니다. 한편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 영동과 전남 동부, 경상도에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건조하겠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해상에는 눈 또는 비 소식이 있는 가운데 서해 남부 먼바다와 동해 먼바다, 그리고 제주도 남쪽 먼바다로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최고 3.5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는 전국적인 비 또는 눈 소식이 없어 건조함은 갈수록 심해지겠고요. 크리스마스 이브인 목요일에는 전국에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온이 크게 떨어진 주말입니다. 따뜻한 옷차림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